오늘 5일 오후 연남동 수폐길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마포구 후보로 출마한 오현주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당장 소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잔인한 성착취 범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국민들의 500만이 청와대에 관련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최초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서 국회 청원 1호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한다고 다 입법하냐? 이렇게 국회가 소원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절실함을 외면할 때,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를 우지자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 답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합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 답변 대신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봐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묻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성착취를 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망언은 그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대로 이 적대적인 공존관계에 있는 양당 정치가 21대 국회에도 계속된다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다당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다당제 만들어서, 정의당도 교섭단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성 청년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의당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지난 20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걸어왔듯이 이 땅에 여성과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힘없는 다수 시민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는 사과하라! 사과하라!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국회는 책임있게 응답하라! 응답하라! 신 대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4.15 총선에서 정의당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홀리뉴스 송유였습니다.